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오늘 복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신부님.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진이 잇따르면서 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쏠리면서 강진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쟁과 재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의 손길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강진 피해는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예, 원래 인재와 자연재해 차이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불가항력이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렇죠. 하지만 인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인재는 인간의 어떤 탐욕, 이기심, 뭐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마음 아픈 거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죽은 거는 사람을 원망할 수 없고 하느님한테밖에 원망을 못 돌리지만 인재는 누군가 원망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져요. 특히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너무나게 억울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뭐 자연재해는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다지만 인재만큼은 저희들이 좀 노력하면 함께 또 노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준다면 좀 그런 죽음이나 어떤 상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는 전쟁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어떤 건축물 사고 저는 학교폭력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인재죠. 학교폭력으로 인해 혹은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청소년도 많고요. 그로 인해 또 상처받는 부모들, 가족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죽음의 문화로부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신부님? 예, 오늘은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찾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와 위로의 주님, 오늘날 세계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과 또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인재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죽음과 부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겨진 유족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몇 배의 고통 속에서 삶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연의 재해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발생하는 재난은 인간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인간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슬픔을 드리고 있을지 너무나 죄송하고 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는 치욕을 겪으시면서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송구함을 무릅쓰고 다시 피우니 재해와 재난으로 죽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수호와 환경 오염 방지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회를 성화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기모 세실리아 자매님 연결도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기도 사연 있어서 전화 주셨는지요? 네, 제 아파서 계속 전화 아파왔어요. 네. 성령님이 저 파티마 세계 사도직 제 세기도 저기 했었어요. 네네네. 원래 그랬는데 그걸 은사로 주셔서 기도 은사로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대기로 가요. 기도 회원들이, 세일기도 회원들이 무대기로 어디 어디 기도 가자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요. 그 기도가 막 다 죽었던 사람, 죽으려고 한 사람이 살아나고 막 돌아다녀, 자기 차 차고 돌아다녀요. 그럼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꾹 참았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자기들이 보고 모여들어요.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회로. 세기도 해로 막 오는 거예요. 세계 사도직, 파티마 세계 사도직 기도 모임으로. 네. 아프면서 끌려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 아픈 대로 아파버려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면. 아, 네, 네, 네. 그러면 네, 네. 신부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요. 나 네. 기도하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주면은 또 사라져요. 그럼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그런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젊어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네. 여기까지 와봤는데 내가 이번에 9월 초승에 변모 축일 미사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TV로 그걸 미사를 했어요, 제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미사를 예. 가톨릭 평화 방송을 통해서 예예예 네. 예, 예, TV에서 보셨다고요? 그러더라고. 변모 축일입니다. 네. 환자들이 치유를 많이 받는데 변모 축일에 네. 치유들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편모 측이랑 깜짝 놀고 치유받는다께. 그리고 미사를 좋아해요. 제 강의를, 강론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네. 안 놓쳐요 그거. 네네. 그 TV로 미사를 했는데 막 같은 이 심근경색이라고 심혈관 질환 일곱 번을 스탠드를 넣었어요. 일곱 번 수술을 한 거예요. 아이고, 네, 네, 네. 여덟 번째 이번에 막 더듬고 다. 병원 돌아다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할 때가 죽으려고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병자 성사도 받고 다 해놨는데 아이고. 아 그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만 그거만 심장만 네. 심장만 치유를 받은 게 아니야. 알른서를 안 한 게 살갔대요. 영가 알른서리만 안 해도 살갔대. 네. 그 치유 받고 매일 미사를 나간 거예요. 네. 가슴이 이제 안 아프니까 네네네 내 미사를 간 거예요. 거기 사람들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 좋아졌냐고 나한테 네. 아, 이 변모 축일 날 텔레비로 치유받으라 그래서 텔레비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아 네네네 그게 다 놀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어나지에서 새벽 미사 갔다 왔어요. 매일 미사 내가 안 받기로 내가 죽으려고 딱 묵혀놓은 사람이에요 나는. 네. 그래서 이렇게 치유를 시켰어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동을 시킬지 몰라요 저는. 네. 예수님 나는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네. 주일 미사도 못 가시고 어쩔 네. 수 없이 저희 가톨릭 평화 방송의 네. 방송 미사를 네. 시청을 하셨군요. 네. 그때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미사였는데 네. 그 미사 강론 중에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그게 네. 굉장히 위안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위안이 되고 당장 또 매일 미사 참내 네. 성당에도 가시게 됐고 아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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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네네. 그거 안 받고 다닌 거예요, 저녁마다. 그럼 세실리아 자매님 그러면은 그 지금 그런 치유를 받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 평생 그 파티마 세계 사도직 거기서 젊어서부터 기도 많이 하시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되는 것도 보시고 네.
또 그렇게 기도를 당신은 기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병모축일 날 이렇게 몸도 낫게 해주셔서 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기도를 부탁하실 게 있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기도를 나누라고 격설이잖아요. 나는 그 강의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다. 뽑은 게 아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너를 뽑아서 했는지 너는 왜 묵묵히 그렇게 침묵하고 있느냐. 맨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먹어주질 않지라고. 근데 자기들이 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한테 앞에 물어볼 저기도 없어요. 다 알아버리니까. 새 본당에 다니면서 새 본당에서 사람을 끌었어요. 다 자기들이 보고 와버려요. 그 기도가 이렇게 앙상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은 계속 3회를 다녔어요. 파티마 이제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계속 3회에 제가 입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고 이제 어디 다니냐고 다 또 따라온 거예요. 거리 어디 다니냐고. 거리. 그거 참 그게 좀 그게 따라오시는 것 별로 편하지 않으시죠? 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자매님을 보고 따라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유받고 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그거는 예수님 시대 때도 기적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이 지금 기도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네. 특별히 자매님이 이제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에 뭐 어떤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청하는 그런 어린 기도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매님처럼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처지가 됐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매님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나 하기가 싫어요. 내가 뭐 네.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우리 자매님 참 겸손하세요. 모자라다니요. 자매님이 기도하시는 은사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하느님은 말 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저가 뭐 이렇게 말 뭘 열심히 해봤자 기도하시는 분들 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제 그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니 자매님의 기도는 어떠한 말보다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저 침묵 속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모범을 통해 사람들이 아 뭐 어디 가서 은총 받으면 어디 가면 은총 받겠다더라. 어디 가면 치유 받는다더라. 이런 소문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세실리아 자매님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도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세상에 나가야지 이런 결심을 하도록 열심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죠?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아 그리고 저기 자매님 혹시 자매님 그러면은 아까 심장 수술을 네. 그 심장을 막 아프고 막 여러 맞아요. 번까지 치료도 받고 하셨는데 이게 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파키징 제가 파키징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파키징 치매? 네. 파키신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아 파킨슨병도 생기고 예, 예. 치매도 생기신 거예요? 네. 예, 파킨슨 병이 망가지요. 자매님이 그 은사도 받으셨나 보네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예, 예. 그 고통을 자매님이 또 몸으로도 함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느님이 또 그런 은사를 주셨나 보네. 고통 받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렇죠. 그 이게 내는 것이 남들은 고통 그렇게 받으면 하느님 네. 원망할 법도 한데 자매님 그렇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냈는지 몰라요. 아유, 대단하시네. 근데 또 치유를 주시고 또 하고 또 저체온이 있잖아요. 네. 네. 저체온으로 막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야. 그 이제 저기 계속해 들어가서 그 가는데 계속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치유 받았다가 연락이 왔어요. 네, 자매님 저는 오늘 신부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 가운데서 저도 아, 이 말씀이 정말 정답이다 했던 게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 하시는 거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자매님도 그러셨죠? 예, 네, 나도 혹시 그렇게 하셔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자매님, 예.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해주고 듣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죽을라 하니까. 네, 함께. 근데 안 전해주고 죽으면 의심님한테 원망 들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저는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나를 맞아요. 좀 드러내주라고 너를 통해서 예, 하는데 예, 왜 침묵하게 있느냐 잘하셨어요. 지금 저 자매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제가 지금 확실히 느껴지는 게 네. 자매님 오늘 이거 안 하시고 이거를 네.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방송해서 알려주지 못하셨으면 네. 자매님 이게 또 자매님 나름대로 한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주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모습만 보고 예.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치유받나 보다 이런 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 오해를 살 필요도 그래, 없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근처에 살면 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네. 그것은 그분의 덕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빛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예.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훌륭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오늘 이 세실리아 자매님 말씀 여러분들도 새겨 들으시고 네. 기도 많이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신부님과 함께 기도 네. 마치겠습니다. 자매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네. 좀 아쉽죠. 시간이 없어서 좋아요. 네. 기도 함께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딸 세실리아 자매는 많이 나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은총을 청하며 순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육간의 고통이 많았던 세실리아 자매는 주님의 특별한 자비와 기적을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이 쌓여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당신의 딸로 살고자 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체적인 질병들과 제약으로 인해 육적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미 세실리아 자매의 영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음을 당신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늘 감사와 찬미로 주님의 성전에 머물고자 하는 세실리아 자매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선포하도록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이에게서 활동하는 이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실리아 자매님 예.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그냥만이 네. 부를 때까지. 네,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함께 기도했어요. 아우, 그럼요. 감사합니다. 계속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미경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신자는 아닌데요. 몇 달 전부터 가톨릭에 마음이 많이 가서 휴대폰으로 신부님들 강의도 듣고 혼자서 기도 드리다 방송을 보고 용기 내 기도를 청합니다. 저는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딸들이 20대 중반이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보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다 큰 딸들을 혼낼 수도 없고 조용히 타일로도 봤지만 말을 듣지 않네요. 하루빨리 딸들이 화해해 집안에 사랑과 온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아,
네, 우선 자매님 좋은 몫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하시는 그 자발적인 신심이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네. 느껴지는데요. 네, 네. 자매님의 앞날이 정말 꽃길이기를 바랍니다. 그 20대의 두 따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그거는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 차이와 네. 또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럴 것이고 이게 사실은 둘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대화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누군가 한 명이 독립해서 나가 있으면 사실 아무리 사이 안 좋은 자매도 좀 떨어져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또 이렇게 봉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원래 갈등은 가까이 있을수록 심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자매님께서는 따님들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매님은 일단 세례를 받기 위한 어떤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평화가 그 따님들에게 스며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미경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춘희 헬레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 김영배 마테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테오는 만성 신부전 환자로 복막 투석 중인데요. 2008년 12월 사랑하는 아들 김형철 이시도르를 하느님 곁으로 보낸 뒤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테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신부님. 우선 그 헬레나 자매님의 네.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그 상실감과 또 인내의 세월에 대해 주님의 위로와 평화의 안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테오 형제님만 네. 편찮으시겠습니까? 네. 내가 품고 젖을 먹이고 키웠던 사랑하는 아들 이시도르 떠나보낸 또 자매님도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매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큰 고통 속에 질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그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 정성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전미경 자매님과 이춘희 헬레나 자매님을 위해서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의 원천이신 주님, 지금 당신 어전해 드리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마음 담아 봉헌합니다. 주님, 천미경 자매는 오랜 시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스스로 하느님의 향기를 체험하고 또 그 향기를 따라오면서 주님을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새 속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이 작은 딸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태중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소서. 가정 안에서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딸이 믿음과 평화 안에서 가족 가운데 선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들이 화해와 관계 회복을 이루어 마침내 이 가정이 성화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딸 헬레나 자매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더불어 오랜 평안으로 쇠약해져만 가는 남편 마테오 형제를 동반하면서 오는 영육간의 고통으로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작은 자녀가 이토록 오랜 시간 시련을 견뎌내면서 느꼈을 허무함과 절망은 오직 주님만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운 아버지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을 어머니의 이 사랑을 우리 아버지신 당신의 성심 안에 합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비오니 이 부부가 다시 주님 안에 함께하는 이시도르를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가며 함께 이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선물 주실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 어떤 선물일까요? 혹시 네. 어려서나 이럴 때 다락방 있는 집에서 살아보신 적 있어요? 그게 소원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외가댁에서 6살 때까지 살면서 네.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아, 좋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거의 아지트였어요. 거기서 네. 잠든 적도 많고 만약에 뭐 밖에서 뭐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화내거나 뭐 여기 밖에서 뭔가 좀 일이 터지거나 그러면 저는 다락방으로 슬쩍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곤 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약간의 다락방이 저만의 어떤 텐트였고 저만의 공간이었고 쉼터였고 피신처였고, 피신처였고 네. 안식처였어요. 네. 그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락방에 숨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다락방에 숨었을 때 그것은 두려움의 공간이었고 네. 자기들이 이제 상실과 좌절의 공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다락방은 오직 예수님만이 드나들 수 있었던 또 은총의 장소였어요. 네. 즉 제자들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새로운 제자 훈련을 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용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어찌 보면 그 다락방은 위로의 다락방이고 치유의 다락방이고 네. 또 회복, 그다음에 재탄생을 위한 그러한 준비의 다락방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들 신앙인들도 그런 다락방은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우린 세속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걸려 넘어지고 언제나 세상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느님만의 신앙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육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그럴 때 피신할 수 있는 다락방, 나만의 주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다락방을 내 안에 두고 가장 힘들 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위로를 청하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장소, 장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심리 상담할 때도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내적 방을 만들라. 근데 이거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도움도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는 내가 피할 곳, 내가 혼자 몸 누울 곳이 없을 없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럴 때 어느 곳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영적으로 내가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 얻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또 장점이 뭐라고 그럴까요? 득이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를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